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큰 원인으로는 주체자 없는 자발적 행사라는 점, 수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 및 안전요원의 배치가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당시 출동한 응급 차량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 대책을 세우고 법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두번 다시 이런 참사를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사는 사람을 가려오지 않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와 내 가족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합니다.